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졌던 윤정수 씨, 대체 무슨 일일까요? 윤정수 씨는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의 실패와 또 연대 보증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10억 원 상당의 빚을 떠안게 됐고 이를 변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 파산신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하고 있는 취미가 복권 사모으기거든요. 낭만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최근 방송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지난 9월 법원에 개인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파산 신청은 빚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경제적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럴 때 이제 파산 신청을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죠.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결국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몇 년 전부터 윤정수 씨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었는데요. 전망 좋은 회사에 좀 투자를 하고 싶었고 회사를 살리려고 한 번에 보증을 더 쓴 것이 더 이제 안 좋아지고 무리한 투자와 보증으로 파산 신청에까지 이른 겁니다. 윤정수입니다. 올겨울 오후 예정대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한 윤정수 씨, 향후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자격증이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없지만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 직업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힘든 시기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주말 시상식장을 방불케 하는 결혼식이 많았습니다. 또 고소영 씨 42살의 둘째 아이 임신 소식까지 뉴스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톱스타 장동건 고소영 부부의 둘째 임신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신 5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까지 했던 이제 다른 일들을 좀 쉬고 폐교에 전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명품 각선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던 고소영 씨. 첫 아이를 낳고 3년 만에 경사를 맞았는데요. 그동안 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해온 고소영 씨는 임신 초기에도 싱글맘을 위한 다큐멘터리 출연 약속을 지켰고요. 장동건 씨도 현재 영화 촬영이 한창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그래요. 특히 병원 같은 데를 이렇게 진찰을 받더라도 꼭 같이 가서 아빠로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하세요. 네, 두 분 축하드리고요. 내년 봄 기대할게요. 오늘 아침 골드미스 배우 양정환 씨가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3살 연하의 사업가 배우 정만식 씨도 오는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웨딩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축구스타 박지성 선수와 SBS 김민지 아나운서의 결혼 예정 소식도 전해져 화제가 됐는데요. 좋네요. 조원진이가 결혼합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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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셔! 그동안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배우 조진웅 씨가 드디어 품절남이 됐습니다. 7년간의 열애 결심으로 6살 연하의 신부를 맞이한 조진웅 씨의 소감은요? 억수로 좋다.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잠을 잘 못 잤어요. 떨리네요. 이걸 하니까. 아이 떨려. 대성마 배우답게 하객들 역시 무게감 있는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사무실한테 좀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배우 장혁 씨의 사회로 시작된 조진웅 씨의 결혼식.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지금 무덤까지 간다라는 영화 촬영하시고요. 신혼여행은 추후에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 오는 날에 결혼하면 더 행복이 배가 되고 더 잘 산대. 행복하세요. 그래 알았다. 자, 같은 날 또 다른 화제의 결혼식. 드라마와 영화를 종횡무진하며 활약해온 배우 정민 씨도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3살 연하의 항공사 승무원. 그런데 이미 두 사이에 아들이 있고 5년 만에 결혼식을 치렀다는데요. 여러 가지 저의 상황 때문에 식을 못 올리고 같이 뭐 합의하에 뭐 동거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자궁암 투병 중이었던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그동안 식을 올리지 못했던 정민 씨 부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아내를 위해서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 이날 특별하게도 등장을 했는데요. 제 아들. 귀엽네요. 이제 16개월 전. 새 식구의 특별한 결혼식. 행복한 새신랑 미소를 보이며 정민 씨는 아름다운 신부, 아내와 감동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제일 많이 오빠를 믿는 게 성실함이거든요. 잘 보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장동건 고소영 씨 축하드리고요. 아, 여전히 뭐 금슬이 좋네요. 옳지 않아요. 누가요?